자, 조선 골든벨 마지막 검은은요, 바로 장수왕입니다. 자, 조선의 왕들은요,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건 물론이고요, 당대 최고 수준의 어의들이 왕의 건강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했죠. 자, 그렇다면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요? 당시 조선 왕의 평균 수명은요, 약 46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장기 집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위한 지 며칠 만에 비명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정적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아, 게다가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온갖 질병에 시달려 했죠. 왕 노릇하다가 미칠 것 같다. 오장이 불에 타는 듯해 죽고 싶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니 괴롭고 괴로운 일이라. 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요,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인 46세를 두 배 가까이 뛰어넘은 왕이 있었습니다. 네, 조선 왕 중 장수왕 1위 누구다? 영조.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 그 문제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문제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영조였어요. 문제였어야 되는데. 아,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영조였습니다. 네. 영조는 무려 52년 동안 왕좌를 지키면서 83세까지 장수한 왕으로 아주 유명하죠. 맞아요. 영조는 보통 왕들이 하루 5번 올리던 수라를 3번으로 줄이면서 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조는요, 정해진 시간을 지나치는 법 없이 제때 식사를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아, 신하들과 한창 논쟁을 하다가도 식사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신하들을 냅두고 식사를 하러 가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영관님, 영조는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네, 영조는 어린 시절부터 왕위 계승을 놓고 이복형 경종과 목숨을 건 정치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이 되긴 했지만 재위 기간 내내 경종대왕을 독살한 당신이 어찌 왕이란 말이오? 아직도 독살 타령이냐? 이복형 경종을 계장과 감으로 독살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미천한 궁녀 출신 소생이라는 스트레스도 엄청났죠. 천해요? 그럼 천한절을 임금으로 만든 분이 대비시니 이참에 제 임금자리도 거두십시오. 그리고 어린 시절 무척 사랑했던 아들 사도세자도 디주, 디주를 가져오라. 아버님, 아비를 살려주소서. 저는 이렇게 빕니다. 결국 그를 뒤주에 가둬 죽이는 참혹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었을까요? 영조가 소식과 규칙적인 식사만큼이나 건강 유지를 위해 신경 쓴 게 또 있었습니다. 영조는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다른 왕들보다 압도적으로 이걸 많이 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조선 골든벨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보시죠. 영조가 건강을 생각하며 다른 왕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건강을 생각했다니까. 아, 여러분들도 합니다. 네. 나 알 것 같아. 으흠. 자, 알겠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무조건. 그래요? 자, 열어주세요. 건강검진.
자, 이겁니다. 무조건. 내가 스트레스 풀어줄 동생이나 후배와 이 신하와 계속 스트레스 푸는 거죠. 얘기를 들어주는 거. 저는 실제로 주변에 건강검진 전도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깐깐하고 예민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제 의원분들을 불러서 본인의 건강을 체크했을 것 같아요. 정답. 네. 야호 씨 정답. 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주가 83세까지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방법은요, 다름 아닌 건강검진 덕분이었습니다. 어이가 궁궐에 들어가 왕을 진찰하는 걸 입진 또는 진후라고 하는데요. 영조 시기 승정원 일기에 입진과 진후로 검색을 해보면 입진이 무려 15,226건 와. 그리고 진후가 4,538건이나 나옵니다. 물론 이 기록은요, 왕비나 다른 이들도 포함된 수치인데요. 다만 많은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영조는 무려 7,000번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나 건강 지키기에 진심이었던 영조. 그런 영조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때는 영조 제위 2년째가 되던 1725년. 영조는 한여름 감기에 된통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죠. 어이들은 영조를 진찰하면서 전하, 올 여름 무더위를 견디시려면 이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때 영조, 마시기 싫다. 어서 치워라. 왜? 건강을 끔찍하게 챙겼던 영조가 웬일로 몸에 좋은 차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닌 어이가 건넨 그 차의 재료 때문이었습니다. 재료요? 자, 여기서 잠깐 문제를 내겠습니다. 영조가 거부한 차의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어렵다. 자, 아니 뭐 힌트가 뭐 재료에 관한 것인데 동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 됐습니다. 오호. 무조건이다. 아, 무조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네 이제 정답 공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이거 정답입니다. 무조건 이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 말을 타고 움직이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말이 또 그 당시에 말이 또 사람과 제일 친숙한 동물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말의 배설물입니다. 야. 마통차 또는 마분차라고 불린 이 차는 어린 말에게 특정한 풀을 먹인 뒤 변으로 나온 것을 골라내 끓여낸 즙이었던 겁니다. 마통차 마시기를 거부했던 영조의 마음 왠지 알 것도 같지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건 좀 먹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근데 재료는 좀 찝찝했지만 마통차가 그 효과만큼은 확실했나 봐요. 건초만 먹는 말의 배설물에는요, 식이섬유가 풍부했거든요. 그래서 숙변해소는 물론이고요, 눈이 또 밝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통차를 마시기 꺼렸던 영조도요, 나중에는 그 효능에 감탄해가지고 자주 마셨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요, 영조의 뒤를 이어 장수왕 2위의 이름을 올린 왕은 공개합니다. 바로 태종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뭐 특별한 식이요법이 전해지진 않았지만요, 생애 대부분을 전쟁터의 장수로 보내면서 이 몸을 계속 단련했던 게 장수의 비결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또 공동 3위 바로 조선 제26대 왕 고종입니다. 대왕.
고종? 아 진짜요? 생각해보세요. 고종은요. 서양의학, 동양의학 모두를 조화롭게 누린 왕이잖아요. 맞네, 맞네. 그죠? 네. 자, 그리고 조선의 장수왕 공동 3위에 오른 건요. 바로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인조반정에 의해 표위돼서 제주도로 유배를 갔잖아요. 그런데 광해군은 유배를 간 뒤에도 무려 18년을 더 삽니다. 와, 지난번 여행 때 선생님이 이대로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맞아요.